Worldwide K-pop Channel, One The K. On Radio. 시스타의 5분 라디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스타의 5분 라디오 월요일 출첵 들어갑니다. 효리 출첵 출첵 다가오지 마 빠래 술 출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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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도 왔어. 나밖에 없다고 지금 내게 말했죠. 다솜이도 왔어요. 예. 네, 오랜만 되면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는 시스타가 드디어 1년 2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신난다. 5일 동안 5데이 이제 네. 5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5분 라디오는 애누리 없이 딱 5분입니다. 오프닝 사연 보고 갈까요, 다솜이야? 네, SNS를 통해서 김혜민님께서 시스타 컴백 축하합니다. 기대되네요. 아~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너무 기대되네요. 컴백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터치와 바디. 바디. 바디를 준비하셨구나. 아, 그렇죠. 바디. 바디를 준비하셨어. 터치와 바디. 바디 준비. 장착 바디. 완료. 아, 그렇지. 하나, 빵, 빵. 자, 월요일에 메인 MC, DJ는 저. 소유가 하도록 왜죠?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왜요? 무슨 일이죠? 왜요? 국민 썸녀로 제가 제일 잘 나가니까 소유가 깔끔하게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간 없으니까 콜 갑시다. 네, 월요일 첫 번째 코너는 앨범 사용 설명서 바디 토크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제목이 터치 마이 바디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정말 신난다. 오. 소린 언니는요? 맞다 죽인다. 아, 불안이요. 살 빼야겠다. 좋다. 오예! 여러분은 평생 보실 수 없는 소유 형의 애교를 보셨습니다. 지금 앞에 시간이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랬어요? 잠깐 네. 그리고 이 시각 K-POP 뮤직 도로 교통정보 보고 올게요. 올해로 K-POP 뮤직도로에서 교통정보입니다.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로 인해 상위 차트 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상위권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스타에게 허락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라디오 교통정보 기자 소유였습니다. 소유 씨는 기자는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사가 기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 코너는 드로잉 쇼입니다. 일명 미술 시간이죠. 그림으로 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나 심리 테스트 진짜 좋아해요. 저도 완전 재밌겠다, 좋아요. 재밌겠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시스타의 잠재 의식을 알아볼 텐데요. 산, 해, 달, 우물, 뱀을 차례대로 그려주세요. 그렸나요? 네. 하나, 둘, 셋! 먼저 해와 달 볼게요. 해는 여자를 상징하고 달은 남자를 뜻한대요. 해를 높이 그린 사람은 여자가 연하. 와, 말도 안 돼! 잠깐만. 해와 달이 높이 똑같이 그린 사람은 동갑. 산 봉오리가 뾰족한 사람은 까칠하거나 사나운 사람. 산 봉오리가 둥글둥글한 사람은 편안하고 유쾌한 인상. 우물의 크기는 인생에서 돈을 차지하는 가치관. 그러니까 입구가 크면 클수록 씀씀이가 큰 거죠. 네. 내가 제일 큰데. 자, 마지막 뱀인데요. 뱀이 또아리를 틀수록 복잡한 심정이라고 하니까 그림을 보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뾰족하다고 볼 수 있죠. 여자가 남자를 아주 강하게 휘어잡을. 맞아요. 그게 강하네, 지금 소유양은. 네, 그리고 뭐 그냥 지금 저는 일단 남자를 잘 지배하고 싶고 남자들이 봤을 땐 세고 일단 언니 같은 경우는 연상의 남자를 좋아하고 아주 뾰족하고 까칠해. 세상 누구보다 남자가 봤을 때 너무 까칠하고 언니 별 고민 걱정은 없네요. 다솜이 형 볼게요. 굉장히 까칠해. 세상 까칠해. 세상 까칠해요. 나 정말 까칠한 사람이야. 세상 까칠하고 우물은 비슷비슷하네요. 뭐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보라 언니 같은 경우도 그냥... 남자가 연상이네요. 조금 까칠한데 저랑 비슷하네요. 좀 까칠. 그닥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유쾌하고 좋은 인상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걱정 없어. 끝!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제 맘대로 쓰고 왠지 아세요?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 즐거웠어요. 멤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타의 5분 라디오.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시스타 리더 효린 언니. 5분 라디오 어땠어요?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청곡 사연 볼까요? 보라 언니? 네, 오늘 마지막 사연은 아이다 님이 남겨주셨어요. 네, 시스타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사는 아이다입니다. 안녕 아이다. 러빙유를 듣고 완전 중독되어 버렸어요. 기운이 다 빠져버릴
그때까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췄던 러빙유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드림아까시 드림아까시 와우 아이다님 시청곡 러빙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Touch my body, loving you